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하고 이 친구도 3년 동안 여기서 공부를 했대요. 지금 할 수 있어요? 수업할 수 있어요? 네, 네. 메인 티차예요. 한국말을 배우고 싶다는 몇 명이 나와요? 네, 학생, 국어 학생 많아요, 많아요. 만약에 내가 내일 여기 가면은 볼 수 있어요? 네, 네. 오, 진짜? 여기 쿠바 사람들이 지금 한국인에 대한 관심이 높고 K-POP, 뭐 드라마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런 한류 열풍에 대해서도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뜨거. 바로 주문과 동시에 나오는 1새우새니까는 얼마야? 1,300원. 오, 진짜 싸다. 먹어볼게요. 일단 엄청 짜고 그 치즈의 꼬릿한 향이 싹 나면서 그거는 괜찮아. 빵이 많아서 되게 풍성한 느낌. 아들리아가 사왔어요. 아들리아 친절해. 친절해 뭔지 알아? 친절. 친절하다 몰라? 아, 그럼 뭘 어떻게 해? 친절하다. 친절하다. 응. 아, 마음을. 응? 좋은 사람. 좋은 사람 맞아. 좋은 사람 맞아. 맞아. 아시아의 집에 왔는데 저 사람들이 다 한국말 배우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한국 수업. 오, 진짜? 저렇게 많이? 한국말 배우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쿠바에. 되게 신기하다. 안녕. 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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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today, together. 한국말 해요? 한국말? 네. 한국말 해요? 한국말?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요. 와. 한국말 누가 제일 잘해요? 넘버원. 어. 아, 한국말 누가 제일 잘해? 어? 한국말 제일 잘해요? 오. 몇 살이에요? 몇 살이야? 18살? 오, 잘한다. 어디, 여기 사람? 저는 지금 여행 중인데 여기에서 한국어 공부한다 그래서 구경하러 왔어요. 어떻게? 여기 내 친구, 쿠바 친구. 깐? 자, 이제 한국어 공부를 하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수업하는 거예요? 지금 일단 교실에 들어왔고요. 여기에서 2시간 동안 한국어 수업을 한대요. 그래서 선생님은 쿠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신대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제가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최대한 버텨보고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밖에 사람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베이직을 배우러 이제 다른 데로 갔고 지금 제가 여기 들어온 곳은 한국말을 좀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업을 하는 곳이래요. 한국 문화를 경험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도 이 섬나라에서도 이렇게 한국 문화를 좋아해주고 그리고 한국 가수들 아니면 한국 뭐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본다는 것 자체가 엄청 신기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한류 열풍 하는데 정말 이런 거는 한류 열풍인 것 같아요. 네. 아, 이렇게 영어 공부하듯이 이렇게 한국말 써 있고, 오, 글씨 완전 잘 쓴다. 되게 잘하고 굿.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오, 대단해요. 여기에서 수업 듣는 거는 얼마예요? 공짜예요. 공짜예요? 무료. 와. 일주일에 몇 번?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아, 책 같은 거는 사는 거고. 책도 안 사? 네. 책도 공짜? 네. 아, 그럼 배우고 싶으면 그냥 와서 배우면 되는구나. 그럼 선생님은 돈 어떻게 벌어? 몰라요. 몰라?
지금 공부한다고 얘기한 거네요. Piensen para ustedes mismos ahí lograrse encontrar el Nirvana. El nuevo horario es lo que... Uy, Ron, no tengo solución. Eso es por lo que voy a poner. ¿Tan chido soy yo? ¡Sí! Cantante que me gusta, Nawa soy. Vamos a cambiar el verbo por si acaso. Naoda, TBA, Naoda. No es amoso, tú me lo chuzo yo. Significa. Mientras cantaba, mientras canto, vamos, yo no sé, ¿verdad? Chixar el haga. Chixar, ¿qué es? Chixar. De la página de Google, son el video. Entonces, si es un mundo de pista, ¿qué es? Mi reloj. No. Él acaba de decir Dazo Shiban. Bam es mitad. Mitad. Dazo Shi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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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mos a cambiar el mensaje, no le pongo mucha atención ahora porque eso tengo que darlo más adelante. De Sejong de Wan Honja ga han go anira, yo Hangul, ¿verdad? ¿En qué año? Chon sabe. Chon sabe. Dale. Chon sabe. De más mira. Sonja. Básica de cualquier tipo de quiz, ¿ok? Entro cosas de aquí, de allá, del periodo que me acuerdo. Que yo sé. Son cosas que salen. 수업이 끝났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잘 들었어요.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잘했어? 공부? 공부 뭐 했어? 봐봐, 공부. 하나도 안 했어. 필기 하나도 안 했어. 나쁜 학생. 아니, 오늘 한 거 아니잖아. 오늘 아니야.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와.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앉으세요. 선님 왔으니까 선님 자기소개부터 듣고 아 자기소개하고. 네. 그래, 그럼 나 이거 좀 앞에 나가서 좀. 세계 여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87일 동안 지금 전 세계를 여행하고 있는데 쿠바에 왔어요. 와, 잠시만요. Entendieron algo? El coreano.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국어 수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궁금해서 쿠바 와봤고요. 여기 선생님도 너무 잘 아시고 역사까지 막 다 알려주시고 해가지고 되게 제대로 수업을 잘 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되게 고마운 생각을 했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되게 열심히 한국어 수업을 들어주시니까 뭔가 마음이 뿌듯하고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Gracias! 안녕히 가세요.
아 여기는 초급반이에요? 아 여기는 아까 그 초급반 여기도 끝나는 건가 수업? 아, 초급반이 확실히 사람이 훨씬 많네. 어 너무 잘 가르쳐 주는 것 같아. 역사까지 알려주니까. 어 가고 싶어요. 어 선생님. 네. 선생님 한국말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3년 동안 공부했어요. 한국 간 적 있어요? 아 작년에 갔어요. 그냥 아직 잘은 지금 안 왔어요. 얼마나? 아 한 달 정도. 아 그럼 여기서만 계속 공부하고 네. 한국 가서 거기서 써보고. 네. 아 3년 동안 공부했고 1년 동안 또 공부했고 어. 그 다음에 한국에 갔어요. 어쩌다가 근데 한국어를 공부하신 거예요? 아, 저 원래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냥 어떤 아시아 언어를 배우고 싶었어요. 아~ 중국어나 한국어나 아~ 근데 뭐 그냥 나타났으니까 그 기회를 잡았어요. 와 진짜 완전 한국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너무 잘해. 역사도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아닙니다. 제가 되게 창피했어요. 그래서 아닙니다. 너무 더 잘하니까. 아니요 제가 궁금해서 많이 배웠어요. 아. 많이 배우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조금 알려주셨어요. 왜냐하면 아 지금 다음 주 아 한국 문화에 대한 퀴즈 이스가 있어가지고 그냥 조금만 알려주시는 그리고 이게 돈을 안 받고 하잖아요. 네. 그냥 하시는 거예요? 네, 그냥 좋아서? 네. 우와. 왜냐하면 제가 아 졸업하고 나서 아 한국어를 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아 그냥 수업을 하면서 연습도 하고 네, 알려주면서 연습도 하고 그리고 더 잘 배울 수도 있어요. 아~ 제가 잘못 배우는 것들이 아~ 거치면서 아~ 가르치는 거예요. 되게 좋다. 재능 기부를 하는 거네요. 아니 어 진짜 멋있습니다. 네. 저도 선생님처럼 멋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요 저도 멋있어 모두 못 가서. 아 네. 우리 감사합니다. 애들한테 아주 좋은 경험입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야 말로 감사합니다. 네. 바이 땡큐. 한국말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어? 한국말을 공부하게 된 이유. 아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문화 너무 궁금해서. 어. 한글 배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드라마 보기 시작했고 아 이제 한국 한국에 가고 싶어. 아 간 적 없어요 한국? 네? 한국 간 적 없어요? 간 적 없어. 태양의 후예. 아 태양의 후예 드라마. 아, 네. 아 도깨비. 도깨비 봤어요 도깨비? 네, 봤어요. 여기 인기 많은 한국 스타가 있어요?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인기 많아요? 네. 네. 너무 인기 많아요? 좋아해요? 방탄소년단? 아, 네. 좋아해요? BTS 짱? 별난 좋아. 짱. BTS 누구 좋아요? 너? 누구? 아, 정국. 누구? 정국. 정국. 아. 너무 좋아요. BTS 친구인데? 아니야. 네? 아, BTS 친구인데 한국에서. 야메요. 친구. 야메요 MDS. 네? 아, 뻥이에요. 친구 하고 싶어요. 아, 저도. 아, 여기서 한국 가려면 어려워요? 비자? 비자 받는 게? 예. 어려워? 어려워. 대사관. 대사관 엠베서더. 대사관이 없어요. 멕시코에 가야. 아, 멕시코 가서 멕시코 거기서 비자 받아서 한국으로 한국 가본 사람. 없어? 없어? 어. 아, 한국 가고 싶은 거잖아요. 네. 아, 고맙습니다. 다음에 see you in Korea. Korea. Yeah. Next time. Maybe. 예.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은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세계 일주를 다니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잘 다니겠습니다. 한국말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당연하지. 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거의 못 가는 거네. 거의 못 가. 네, 왜냐면 8천 세우세는 너무 비싼. 네, 네. 월급이 구바에서 아 30. 네 30 세우세. 그래서 근데 만 세우세를 네. 어떻게 모아? 임퍼스. 네. 아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는 쿠바 사람들 참 지금 되게 한국 문화를 엄청나게 좋아하고
그리고 되게 한국을 너무 가보고 싶고 갈 수가 없어. 그치? 너무 어렵지? 네. 옛날에 한 번, 1년에 한 번 했어요. 그래서 네, 순리 사람 1등. 네, 한국 보내주는 거야? 네, 보내. 아, 근데 무슨 컴피티션이야? 스터디? 네. 코리안? 코리안 스터디? 네, 퀴즈. 아, 그렇구나. 그러면 한국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 뭐? 결과? 탑결 결과? 네, 한국 아마 한 달. 한 명. 네, 한 명. 아, 한 달. 한 달. 한 달 동안. 3주 동안. 보내주는 거지. 한국 간다. 참 뭔가 이 친구들은 공부를 하면서도 뭔가 갈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으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나라를 가도 솔직히 돈만 있으면, 그냥 비행기 값만 있으면 비자 받는 거는 너무나 쉽고, 가보고 싶다라든지 마음에 있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아 여기 친구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한국을 그냥 한번 여행해 보고 싶은데 뭐 비자가 안 나오니까 갈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비가 엄청 오는데? 야 비 와. 아니 왜 나는 하바나 선셋 보고 싶은데 또 비 와요 오늘? 나 선셋 오늘 못 봐? 못 봐요. 못 봐? 못돼 못 봐요. 아? 아무튼 오늘은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브루스리 TV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브루스 이게 그쵸? 브루스리 TV. 아 브루스리 TV? 어. 자 제일 좋아. 제일 좋아. 하나 둘 셋 해봐라. 하나 둘 셋. 브루스리 TV. TV. 제일 좋아. 어 됐어 됐어.